왜 그러냐면은 이 CD만 트니까 그냥 막 지나간 생각들 뭐 아 이게 나니까 이게 그냥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 이게. 어머, 추억이 많으시네.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진짜 차에 추억이 많으시네. 차에 그래도 혼자 계셨잖아요. 네. 저는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네. 음악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람 많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저씨도 네.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말할 것도 없이. 주말할 것도 없이. 주말할 것도 없이. 네, 첫 면집을 준 것도 마시고. 그렇죠. 내면 딱이야 면집. 남서방 승? 임진리라는 좋아해 그렇지. 아 원래 참치 김밥이 500원이 더 비싸다니까 했던 서울에서. 맞아 맞아. 어, 비싼 게 왜 비싸겠어요. 맛있네. 그리고 좋아하고. 시계 맛을 그런 걸 좋아하니까 집사람 싼 거는 조금 싱거우니까 맛이 좀 덜했고 그래 맛을 짠 거 되게 좋아하네. 아버지께 놔놓고. 아 같이 안 가요? 아버님은? 아버지 안 간다 그래요? 형 안 난 거를 좀 골라서 따로 골라놓으세요. 저 안녕하세요.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사오가 짧았지 왜는? 이런 반사 사오 보는 데는 열쇠 몇 개 잡을 때 몇 개 줬네 열쇠. 열 개 가져가 해보자 우리 딸 집에 나왔다. 일로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운데 일찍 나오느라고. 아이고 사위 온다고 아이고 남은 사위도 예뻐라. 반갑습니다. 아유 그냥 옷을 이쁘게 입으셨네. 네 다 나오시. 들어서 여기 좀 앉으소. 나는 앉으소. 아유 할머니야 저 참 내가 한 개 더 얻고 오늘 남수발이 다 했다. 아니 남수발이 나는 남수발이 하는 바람에 올개노 피내가지고 손톱에 손바닥에 탈락이 생겨먹었다. 또 바로 떴군요. 자식이라도 사오 자식이 더 좋다. 어 들어오세요. 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사오는 사오고 아들은 아니, 아들이지. 보지도 못한다 아들만 안 봐도 좋다. 이 할머니는 딸이 우태하던도 딸 말이 사오면 절대 안 하대. 저 어머니나 좀 해라. 아이고 딸이 사오 잘해야 뭐 자랑하지. 아무것도 잘할 게 없다. 엄마 없어요 없어. 야 우리 정님이는 구두쇠다. 선생님 와이프가 진짜 A급이다. 아 정님이요? 이쁘잖아 아도. 아이고 이쁘기는 뭐 이뻐야 저 아버지 닮아가 이미 삐져 또 삐져주고. 이는 못나도 이는 못나도 부모 생기고 살림에 아주 애착이 많은 아다가가 지영이 엄마가 사오가 맺히고 지금 너희! 너희 중에 어느 사오가 제일 좋더노? 다 좋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얼른 오게! 먼데서 오느라고! 아니, 좋은 사오도 뭐 같이 살아야 좋은 사오. 그쵸, 자주 봐야 좋은 사오의 아들이지 뭐. 그래.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랑 형제들. 최신이는 다 남서방이라 해도 괜찮다. 네. 멀리 살아가 참 옷에 맞고 가깝게 안 되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 때부터 제가 훨씬 낫다는데 자주 오니까. 네. 와, 화장하시네. 다 오신 거죠 그러면? 다 왔잖아. 어 그래 가시죠 뭐 그럼. 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엄마 수고 좀 해라. 아이고. 김밥도 뭐 사위가 다 했다 하더만 지가 했는가 봐. 사위가 다 했다 난 하나 다 했다. 어머니가 은근히 자랑하죠. 은근히 자랑하시네. 타십시오. 저한테. 저거 됐다. 우리 뒤에 타지. 나 따로 옮기겠는가 그러면. 사치가 밀어줄까요? 자. 어우 아버님. 자. 어우 아버님. 아니 어떻게 어디. 아버님이 이게 아까 나쁜 손님이죠? 내놓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쁜 손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펴서 올리셨어요. 어머니가 못 보셔도 그렇죠. 엉덩이를. 엉덩이 이렇게. 뭐 젊었을 때 저한 것도 겪었는데 뭐 저희 자폭하시나요? 회장님 지금 자폭하시나요? 뭐 저 정도 안 그런가? 김원희 씨가 차 타는데 약간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도 매너 손이에요? 내가 치지. 깜짝이야. 네. 뒤돌아서 봐. 근데 어차피 그 아버지 같은 동네 분들이고 거의 뭐 친하시고 다 뭐 친척으로 연결돼 있고 친척 같으니까 아니 손을 보니까 정말 매너 손이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아버님 옛날에 못 들지 자꾸 궁금해요. 아버님의 못 들지. 뭐 바람을 많이 쐬셨겠죠. 바람 쐬는 걸 좋아하셨어. 그래도 참 원장님도 장하시지 그
그 서울서 그 아이가 서울서 살았는데 시골 셋이 요새 말로 와이프를 증한다는 게 택한다는 게 대단한. 아이고야 한마디요.